네, 지난 25일이죠.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가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앞으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원전이 주력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원전주들이 오늘장에서 굉장한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원전 관련주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보성파워텍의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네. 이 밖에도 뭐 한신기계도 24%대 급등력, 한전기술도 6% 올라가고 있고요. 뭐 두산중공업 다른 이슈들도 함께하고 있지만 11%까지도 지금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원전주 다시 봅니까? 사실 이제 오늘 원전주가 급등이 나올 거라고는 예. 대부분 좀 예측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 내에서 대량적으로 전부 다 이제 시간 내를 좀 많이 상한가를 많이 예. 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다시 원전을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거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쪽에서는 이런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EU 쪽에서도 뭐 톡소노미에 넣었고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전을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편입을 해서 안정적인 이런 공급처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원전 쪽을 좀 중장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예. 뭐 원전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뭐 폐기물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일단은 요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에너지 대란이 발생이 됐을 때 얼마나 가파르게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이제 재료로 활용이 되는 그런 원재료들이 얼마나 가격이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지를 좀 체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전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바꾼다고 했는데 실상적으로 그렇게 바람이 강했던 유럽 지역에서도 지금 바람의 풍력이 약해지고 있고 풍력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전력이 좀 불안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좀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자원을 찾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 원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사실 이제 원전에 대한 기사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오히려 원전에 대한 이런 사용량은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도 이런 전력에 대한 이런 공급과 수급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전기 사용료가 늘어날 때 사실 감당이 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전 가동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뭐 폐기물 쪽으로는 좀 문제가 되지만 사실 탈탄소 쪽으로 보게 됐을 때는 원전이 웬만한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탄소 배출이 좀 적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 미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도 지금 SMR 쪽 확대를 하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외에서도 SMR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 보니까 관련된 이벤트들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언적인 부분으로 일단은 좀 시작을 했다라는 것과 중장기적으로까지 보려면 결국엔 정책적인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에너지 대란과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순환매 흐름으로 보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은 흐름인데 네. 어쨌든 시간의 거래에서요. 4개 종목이 또 시간의 거래에서 시가총액 1조 원 가까이 또 급증했다는 기사를 또 접하게 되고 앞서서도 좀 설명을 네. 해주셨습니다만 오늘장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앞서 급증하는 종목들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근데 오늘 보성파워텍이 너무 상한가까지 가서 네. 예. 뭐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은 뭐 많습니다. 뭐 이제 한전 관련된 이제 기업들도 있고 두산중공업도 있고 그다음 보성파워텍도 있고 뭐 에너토크부터 시작해서 예.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원전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사실 이제 대거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조금 가벼운 종목일수록 주가 급등이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상한가 들어간 보성파워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전력산업 기자재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납품하는 이런 기자재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대표적으로 원전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물 생산과 이제 또 공급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EU의 이런 톡소노미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원전에 대한 이런 기조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들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투심에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오늘 시세 분출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성파워텍 지금 상한가에서 풀릴락 말락하는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굉장히 급등력인데, 근데 기술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네. 좀 갭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가격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사실 이벤트로 본다면 추가적인 급등도 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상승을 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다음 거래일인 평일이면은 또 이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텐데 일단은 또 휴일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특히나 막판으로 갔을 때 약간의 이런 상한가도 풀리고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급등 이후에 주가가 다시 눌려서 아랫라인으로 다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기에는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